싱크리더에서 인생 제품을 만나다. 싱크리더. 싱크리더. 안녕하세요, 리뷰 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싱크리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가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혼자 자취하던 시절에는 냉동실에 보관을 했다 버리기도 했었는데 세균 문제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그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채웠다가 버리기도 했었고, 요즘은 냉동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해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살짝 얼은 상태에서 버리는 방식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은 한여름이 되면 벌레와 냄새로 골치가 아프고 또 매번 들고 나가 버리러 갔다 와야 하는 것도 참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음식물을 갈아서 버리는 기계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항상 궁금해 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그냥 갈아서 버린다고? 얼핏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싱크대 설치형 음식물 처리기의 합법 기준은 보통 분쇄 회수형으로 2차 거름망에서 부산물의 80% 이상을 회수해 줘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2차 거름망을 개조, 제거하는 등의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싱크리더는 환경부와 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싱크대 설치형 미생물 방식 우회 배출형 제품으로 2차 처리기에서 미생물이 80% 이상을 소멸시키는 4세대 친환경 방식의 합법적인 제품입니다. 설치는 싱크대 하부장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싱크대 하부장 안에 보일러 시설 등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도 기본 싱크대의 하수통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그 공간 아래에 어느 정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어서 특별한 제약사항이 있는 집이 아니라면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 기사님이 오셔서 직접 확인을 해보시고 설치가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설치비는 무료이나 전기선의 연결 등을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게 되면 타공비 및 추가 시공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차 미생물 소멸기가 꽤 사이즈가 있고 이걸 개조하거나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설치가 끝났고 미생물만 투입을 해주면 되고 기사님이 사용법 등에 대해서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설명서. 네. 제품의 사용 방법은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고 뚜껑을 닫고 시자금이 나면 물을 틀어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의 별다른 일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들고 나갈 일도 없고 부산물이나 분쇄된 찌꺼기를 따로 다시 모아 버리는 일도 아예 없습니다. 1차로 잘게 분쇄를 하고 2차로 미생물로 80% 이상을 분해시켜 나머지 20% 이하만 액체 형태로 배출을 하니까 특별히 더 이상 해줄 일도 없고 배수구가 막힐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용량은 0.5kg 정도로 하루에 2kg 정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음식물을 분쇄해야 하니까 투입이나 작동 시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잘못 만져 오작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3점 센서 뚜껑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 전용 뚜껑을 덮고 돌리게 되면 작동이 되어서 별도의 버튼 작동이 필요하지 않고 뚜껑이 덮여진 상태에서만 작동을 하니까 작동 시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손을 넣게 되어 위험해지는 상황이 없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뚜껑은 흰색과 투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처리 과정을 볼 수 있는 투명이 더 좋은데 처리 과정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흰색 제품을 쓰시면 되니까 취향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싱크리더는 맷돌 분쇄 방식을 응용한 3중 회전날과 조용하고 강력한 반영구적 BLDC 모터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강력한 분쇄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소음 저전력을 자랑합니다. 분쇄 시에는 당연히 돌아가는 소리가 발생을 하지만 25초뿐이고 그 이후에 2차 처리기에서 작동하는 소리는 아주 약간 나는데 아주 가까이 가지 않으면 거의 못 느낄 정도이고 싱크대 문까지 닿게 되면 작동 소음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점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미생물 분해 방식의 제품은 미생물이 잘 보호되어야 해서 일부 제품들은 뜨거운 물도 쓰지 말아라, 세제나 락스 같은 것도 쓰지 말라고 하는 것도 보았는데요. 싱크리더는 멀티웨이 분리 방식으로 액체와 음식물 찌꺼기를 따로 분리해주는 기술로 이런 걱정 없이 편하게 쓰던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종류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들을 보면 약간 냄새가 난다든지 필터를 주기적으로 사서 갈아 껴줘야 한다든지 부산물을 다시 버릴 때 또 냄새가 난다는 등 결국은 다시 악취 걱정을 하게 만드는데요. 싱크리더 제품은 자체 악취 방지 S트랩이 탑재되어 있어서 악취를 원천 차단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을 하면서 냄새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싱크리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싱크리더는 음식물 처리기만 연구 개발한 지 15년이나 된 꽤나 오래된 제품으로 수많은 특허와 인증을 받고 연구 개발, 제작, 유통, 판매까지 하는 전문 기업으로 믿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품 하나까지도 100% 국내 공정 및 제조로 제작이 되었고 AS까지도 안심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소모품비가 많이 들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필터 교체 같은 비용 없이 1년에 한 번 정도 미생물만 투입을 해주면 되어서 유지비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주의하실 점은 그냥 음식물이 아닌 것만 안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못 먹는 거다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딱 하나 헷갈리는 게 저는 채소류였습니다.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와 양파, 옥수수 등의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하니까 이 점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음식물을 따로 모아두었다가 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밖으로 버리러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편리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의 리더, 싱크리더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음식물 처리로 항상 고민을 하셨던 분들, 더 이상 음식물 처리 당번을 정할 필요 없이 편리하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싱크리더로 음식물 처리 고민을 끝내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환경부 인증과 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인증받은 그대로 설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확인을 하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싱크리더.